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권 소식이 하나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오후 2시 폭파. 누가 왜일까요? 그리고 이 과거에도 악몽은 있었다. 이두 가지 주체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주체는 한 사람이고 이 피해자라 될 뻔했던 사람은 여기 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인데 이두 분이 어떤 사이에 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한바탕 휩쓸고 갈 뻔했던 큰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겠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이동영 차장, 네. 어떻게 시작됐는지 차분차분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 그112 경찰 신고 전화로 박근혜 대통령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당연히 폭발물 처리반 같은 이런 특수경찰들도 대거 출동을 했는데 4시간 넘게 수색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요. 이 폭파 시점을 2시라고 예고를 했는데 오후 4시까지 면밀하게 수색을 하고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이 신고 내용에는 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도 폭파하겠다. 이것도 오후 4시경 뭐 폭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역시 예. 경찰이 출동해서 면밀히 수색도 하고 주변도 살펴보고 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시에는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고 2시간 20분 뒤에는 또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집을 가서 폭파하겠다는 게이 사람이 SNS에 밝힌 계획인데 글쎄요,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피습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선을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인데요. 예. 그 지방 유세를 마치고 서울 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신촌의 연단에 오르는 도중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있었는데 지모 씨가 이 커터 칼을 들고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당대표였죠. 예. 이 오른쪽 뺨 얼굴에 약 11cm 길이로 강하게 그었거든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좀뭐 일부 상처만 난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나중에 의료진들이 밝히기로는 이턱 밑에 있는 침샘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 자칫하면 얼굴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가 남을 뻔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중요한 이 응급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 침샘 이런 게잘 복구가 되고 봉합이 잘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지내고 있는데 예. 당시 상태로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지금도 뭐 흉터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뭐 1, 2cm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뭐 상당히 큰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라는 신경이 얘기죠.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 상태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전문의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해서 이 응급처치가 잘 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이 현재까지 이렇게 큰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여상원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이 사람을 추적 중이라는 얘기만 있는데 네. 이 사람 잡히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예. 법률을 상당히 공부를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예. 뭐 영상, 이런 걸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야지 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 정보통신망 촉진법 위반은. 예. 근데 이게 반복적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이게 처벌이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다음 경범죄 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에 그 가짜 장난 화재 신고, 예.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소방서라는 공무소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가 SNS 올렸지, 자기가 신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다만 이제 협박이 되느냐, 형법상에 협박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사건인데, 과연 이 사람이 협박에 사실 고의가 있었느냐? 사실 능력은 없는 사람 같거든, 제가 볼 때는. 예. 장난 비슷한 거지. 그럴 때 과연 협박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예. 난 장난으로 그랬다. 그래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또 공무원에 신고를 안 했고. 또 SNS에 올렸으니까 정보통신망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상습적이 아니고. 이거 상당히 앞으로 그 검찰이나 그 경찰에서
법률 적용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인 걸 잘 모르니까 청와대에 있는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두 분한테 폭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니, 계속 그러니까 생각해볼 협박은 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와서 나는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 이럴 때 그래서 그 소방서에 화재 신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협박으로 안 되고 거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SNS에 올린 거지 어디 청와대에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에 알린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있습니다. 그 좀 어떻게 될지도 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도영 차장. 네. 이 삼성동 자택 폭파 말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계속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13일 날에는 광주공항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그에 앞서서 1월 2일에는 그 전북 군산에서 또 발견이 됐고, 또 작년 연말에는 이 홍대 앞에서 이 수천 장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이 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02년도에 5월 달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에 가서 유력인사 만나고 왔으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황선 씨나 신은미 씨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그 정도 수준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 이 사람들도 처벌하려면 박근혜도 처벌해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뭐, 우리 여본회사님께서도 보충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나고 말을 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황선 씨나 신은민 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 북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어떤 통치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국가적인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북한 체제를 찬양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단순한 단편적인 이런 사실만 보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처벌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편다면 이건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예.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들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건 좀 되게 어렵고요.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 무죄 판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경찰에서 궁여지책으로 근조물 침입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왜 그 영화관이나 이렇게 공항이나 이렇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왜 근조물 침입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도 거기에 원래의 목적을 떠나서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건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았으면 출입을 금지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법적 적용이 되는군요. 조수진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이 물론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전단지든 뭐 폭파든 이렇게 좀 밖으로는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동시에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 갤럽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3년 어떻게 그러면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예. 이 기자회견 직후에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그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 한국 갤럽이 지금까지 조사한 그 조사 중에 35% 여기죠? 긍정평가 예. 35%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거꾸로 부정평가는 55%나 됐습니다. 네. 이 갭이 좀 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정평가가 55%로 최고치를 찍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여건에서도 잘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불렸었는데요. 그 50대, 연령층으로는 50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아주 굳건하게 뒷받침이 되어 왔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부정평가 55%라는 이 수치인데요. 예. 바로 국정 3년 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7%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5%라는 이 비율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지지율, 이렇게 지지율 하락은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수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이죠. 조수진 차장, 핵심은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 바꾸겠다라는 국민적 민심이 조금씩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3년차 집권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 직후에 실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정평가를 한 55%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점 때문에 부정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소통 미흡이라는 응답이 19%, 그리고 인사 문제가 1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불통과 인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건데요. 예,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문건 유출 때부터 청와대 체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 3인방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건에 적힌 내용, 그러니까 중국 집에서 뭐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을 논의해왔다, 비선 실세가 있다, 이 부분, 이 문건의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3인방의 어떤 그 전횡이 완전히 없다라고 믿는 분위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응답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이 신년 기자회견을 모든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 부정적인 여론이 이 지지율의 숫자로 고스란히 반영된 거 아닌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게 아닐 수 없겠습니다.